솔라맨과 펑펑 마녀. 태양계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작은 행성. 그곳엔 에너지와 자원을 고갈시키기로 악명 높은 펑펑 마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행성은 풀 한 폭이 남지 않았고 금세 황폐화되었죠. 펑펑 마녀는 새로운 먹잇감을 찾기 위해 우주를 떠돌아다닌 끝에 푸른별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응? 아! 마침 적당한 호구들이 보이네요. 배고파. 먹을 것 좀 주면 안 돼? 방금 전에 먹고 또 배고파? 참아. 곧 있으면 목적지야. 내가 줄까? 깜짝이야.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자, 이거 먹어. 와, 진짜 먹어도 되는 거야? 펑펑 마녀는 초코 크림빵을 나눠주며 복희의 환심을 샀어요. 아, 이상해. 뭔가 느낌이 싸한데. 몸이? 어? 왜 그래? 하지만 초코 크림빵엔 먹는 즉시 뚱뚱해지는 마법이 걸려 있었어요. 걸려들었네? 멍청하긴. 당장 복귀를 돌려놔! 이 사악한 마녀! 뒤늦게 솔라맨이 개입했지만 펑펑 마녀는 복귀를 순순히 놔줄 생각이 없었어요. 대신 어머 솔라맨, 나 쫓아서 여기까지 온 거니? 근데 어쩌지? 그렇게 순순히 놔줄 순 없는데. 우리 싸우지 말고 거래하는 게 어때? 거래? 곰탱이의 목숨은 이 반지 안에 있거든. 반지를 줄 테니 에너지볼을 내놔. 솔라맨은 고민했어요. 에너지볼이 펑펑 마녀의 수중에 들어가면 지구의 에너지가 모두 소모되는 건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그래, 포키를 구하는 게 우선이야. 좋다, 에너지볼을 내주겠다. 솔라맨! 솔라맨은 에너지 파워를 잃고 쇠약해졌어요. 미안해서 어쩌지? 그 반지 깡통인데. 바보 같은 놈. 그러나 반지는 가짜였고 마녀는 포키를 데리고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포키야! 살려줘! 망했어. 이제 지구는 멸망하고 말 거야. 솔라 박사님께 가자. 내 에너지볼은 솔라 박사님이 만들어주셨으니 이번에도 뭔가 방법을 알려주실 거야. 솔라맨과 세세는 기나긴 여정 끝에 솔라 박사가 있는 에너지 월드에 도착했어요. 분명 어디서 많이 봤는데. 왠지 내 연봉을 청할 것 같은 얼굴. 박사님, 실은 제가... 알고 있다. 펑펑 마녀한테 낚여서 에너지볼을 홀라당 뺏겼다며? 박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에너지볼을 다시 만들어달라는 솔라맨의 요구를 승낙하며 조건을 제시했어요. 다시 만들어줄게. 단, 내가 낸 문제를 맞춰야 에너지볼을 가져갈 수 있어. 아니, 박사님! 지금 지구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퀴즈 놀이를 하고 계십니까? 싫으면 맨몸으로 가서 싸우던가. 아니요, 신경 쓰지 마시고 문제 내주세요. 1번 문제. 에어컨을 틀 때 문을 열고 틀어야 할까? 닫고 틀어야 할까? 닫고! 정답! 그럼 2번 문제. 코로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에어컨 가동법은? 1번, 에어컨을 켠 상태로 계속 환기한다. 2번, 에어컨을 끄고 2시간마다 환기한다. 2번! 맞았어. 그럼 마지막 문제.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는 몇 도일까? 26도. 이 정도야 뭐.
문제가 너무 쉬웠나? 자, 약속했던 에너지 볼이다. 또 뺏기면 다신 안 만들어줄 거야. 오! 네! 다시 에너지가 돌아오고 있어! 더 강해진 기분이야! 감사합니다, 박사님! 가자, 쎄쎄! 이번엔 기필코 포키를 구하고 말겠어! 기다려라, 펑펑마녀! 과연 솔라맨은 펑펑마녀의 음모를 저지하고 포키를 구출할 수 있을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